자동 운전 버스가 핀란드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. 핀란드가 수도에서 무인 전기 버스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. 장애물 감지 기술로 만들어진 두 대의 무인 미니버스가 헬싱키에서 도로에 차량과 도보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미니버스는 최대 12명의 승객들을 태울 수 있으며 시속 최대 40km로 달릴 수 있으나 보통은 평균 시속 10km의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. 관계자들은 이 버스는 앞으로 기존의 공공교통수단 체계를 연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교통수단 실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 하나는 핀란드 법이 도로 위의 차량이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헬싱키시는 2025년까지 어디로든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이 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시행 주행은 8월 16일에 시작되었으며 한 달간 시행된다고 합니다.